오늘 풉니다. 네. 토다. 우리가 그 우리 인간이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토 없으면 못 살겠죠. 내가 발바닥 디디면서 사는 게 토니까. 그러니까 토는 이거는 인식이에요, 인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토에 대한 상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인식도 되고, 현실도 되고, 실제도 되고, 뭐, 경계도 되고, 결과도 되고, 증명도 되고, 응? 영역도 되지, 영역. 구분도 되고, 통제는 조금 틀려요. 통제는 금의 기운, 판때기 같은 거지, 판때기. 뭐예요? 지구. 자, 요거 하나씩 설명해 줄게. 인식이란 말이야,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토가 없으면 인식 못 해. 나무 딱 보이잖아. 그럼 나무의 그 형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구분하는 게 토요. 그러니까 토가 목에 토가 없으면 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아 저건 뭐다라고 판단 내리고 하는 것들이 토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없는 사람은 자칫 인간이 아닙니다. 아닌 분이 할 수 있는 거야. 토가 내가 토가 아 천간에 무토가 있네. 토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땅 없이 사는 거잖아. 그죠? 그 토 때문에 이 어디 갔어? 이 차원이 없네. 차원.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하잖아요. 예? 이게 토야. 뭐 그러니까 막 같은 거지, 막. 우리가 막막할 때 막 있잖아요. 막기. 그런 거. 우리는 지금 무슨 차원에 살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 과학에서 뭐 10차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차원이. 그 불가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9세, 10세 호상적 그 법성계에 보면 10세라고 하거든. 10세. 10세가 뭐냐? 아, 응? 짭새가 아니라. 이거 조금, 그렇지. 10세가 뭐냐면, 3세라고 있어, 3세. 3세는 들어봤잖아. 3세가 과거, 현재, 미래단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에, 자, 3세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요 과거에 또 3세가 있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현재에 또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합치면 뭐야? 9세야, 9세. 예? 네? 9세의 그 마지막 한 세가 그 9세를 탁 올려다보는 세상. 그래서 10세라고 하는 거야. 9세, 10세. 호상, 즉. 그게 그, 과학에서는 그거를 10차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차원이 이때입니다. 요즘 과학에서 양자역학 뭐 이런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거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차원의 세계가 있고
내 나의 소년 시절에 또 활동하고 있는 그 차원이 또 있는 거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자, 믿거나 말거나 하잖아. 이게 뭐냐면 그런 걸 증명해 봐라 하는 게 토야. 그러면 토가 우리가 인이 예지 신할 때 뭐예요? 토는 신이잖아. 신, 믿을 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어떤 거야? 결과가 탁 증명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이 증명. 응. 결과. 어. 이게 윤곽이 딱 드러나야 눈에 탁 보여야 현실. 이게 탁 보여야 믿는 거야.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 그죠? 그러니까 토는 신용을 뜻합니다. 어. 그러니까 신용을 뜻하니까 우리가 십성으로는 이 토가 뭐야? 무토는 어떻게? 편재죠? 비토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갑목에서 나온 거죠? 갑목 입장의 십성이 무토가 편재고 비토가 정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는 재성이야. 현실, 증거, 법칙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과학에서도 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를 수리로 해가지고 딱 그 증명을 해야 돼. 그게 토의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만 오고 증명 안 오면 어떻게? 신용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 신이라는 거지. 그러면 무토기토 일주는 어떤 사람이야? 허상을 안 믿겠죠. 뭐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면 너 증거를 대봐라. 그럼 맞냐 안 맞냐 따지겠죠.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이게 지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토가 딱 있다. 지구란 말이야. 지구에 뭐가 있어요? 그 토 속에 뭐가 움직여? 목하고 화가 있고 금, 수. 이 사행인 토 속에 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현실 그 영에서 음양이 생기고 이 음양에서 이제 수화가 생기고 그죠? 수화가 음양이잖아. 이 수화에서 다시 목금이 생겼잖아요. 사행이 생긴 거잖아요. 그 이것을 이 토라는 걸로 이거를 구분을 시켜 놓는단 말이야. 토가 없으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왜 그림 그 액자 그 판대기 있잖아. 그게 통 거야. 그 판대기가 있어야 뭐 목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고 화도 들어가잖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토야. 하늘과 땅이다 하면 하늘 천 땅 그 토거든. 그 토 속에는 뭐가 있어? 을목이라는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질이 있고 목금은 물질이단 말이야. 수하는 뭐라고? 정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토일간이 딱 있으면 사주에 뭐 목화 금수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이 토의 기질이, 토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렇잖아. 딱 판대기 놓고, 화, 금수를 막 입히는 거야. 입히면 이제 그림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듯이 무토사주를 판단 내리면 돼. 아주 토사주를. 그게 마치 판대기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영역, 구분, 경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경계, 결과, 증명. 그죠? 결과물이잖아. 재성이. 아, 어려울 수도 있겠다. 초보자들은 어려울 수 있겠네. 그렇지, 그렇지. 요거 현실, 실제 이게 증명 같은 거. 그러니까 토를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겠어요? 과학자들.
과학자들. 재성이 강한 사람들. 그럼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성분이 이제 토입니다. 그러면 자, 이 토가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오늘 묶어서 강의하는 거예요. 무토 기토 토니까. 이 토는 병화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 기토는 정화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밖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 이런 거야. 이거는 지구의 그 땅 껍데기도 되는 거고, 이 기토는 인간의 껍데기도 되는 거야. 육체의 이 형상이, 아까 토는 형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사람 몸에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바깥 세상이 되는 거야. 이거 안쪽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밖에 모습을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병화도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여론이라든지 병화는 여론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병화들 보면 병화 보면 그 맛집 같은 데 있잖아. 에? 가면 딱 어떤 게 맛집으로 판단 내리냐 하면 차 얼마나 돼 있는가, 사람이 줄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 보는 게 병화요. 그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집이 손님이 많으니까 맛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 그게 여론이잖아. 그런 게 병화가 그런 성분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 동네 코 가가지고 뭐 에? 그 사람 들어가는 거 막 차갑게 오면 아, 저 물이 얼마나 차갑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게 병화라고 했잖아. 정화는? 들어가봐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병화는 딱 그 차량 대수부터 줄, 손님 뭐 이런 거 보고 맛집을 결정하는데 정화는 안 그래. 정화는 뭐냐 하면 딱 들어가서 반찬 하나 딱 나오는 거 보면 아는 거야. 밑반찬 딱 나와가지고 한번 딱 찍으면 아, 여기 맛있구나 안 맛있구나. 이게 반찬 솜씨부터 이게 음식 솜씨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게 틀린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주관적인 거죠. 이건 좀 무르익은 거죠. 빛이 무르익으면 열이 되고, 이게 무르익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 산이 있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밭이 되잖아. 응? 이거는 뭐라고 항상? 인공이에요, 인공. 이건 자연, 자연. 그러니까 이 병화를 눈이라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세상, 사람을 딱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거야. 에? 뒤에도 눈이 달린 게 병화야. 그러니까 병화는 사람을 어떻게 잘 보겠죠. 그러니까 너무 잘 보니까.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 보니까 봐도 못 본 척 해요. 병화는. 응? 그럼 무토는?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눈이 병화잖아. 그럼 무토는 이게 병화를 가린 거잖아. 어떻게 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봐도 안 보면서도 다 보는 거야. 여러분, 무토가 그런 기질이 있다고.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한다고. 이해돼요? 병화는 다 봤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야. 네. 그러겠죠? 그런 거고.
이거는 어떤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건 좀 속도가 있겠죠. 보는 거 판단 내리는 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오래 본 거야. 한 번 본 게 아니라 오래 본 거라고. 이 키토나 정화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보고 판단 내리는 것보다도 오래 볼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느낌, 이게 그 오히려 정화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야 이거 장인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숨은 맛집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병화는 절대 안 들어가지. 그럼 아 저기는 손님이 없다. 고로 맛이 없다. 이런 패턴인 거란 말이야. 그게 양권과 음권의 차이인 거야. 크게 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음권이거든. 양권이고. 네. 그러니까 토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라 이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 다음에 아 이 토를 우리가 무토를 뭐라 그래? 뭐 흔히 얘기하면 뭐 큰 뭐 산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토는 있잖아. 재성이라 그랬죠? 재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토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 가지야, 두 가지. 토일간이 잘 사는 방법. 뭐 개운복도 돼요, 이거. 어? 어떤 사주든 토일간으로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토는 뭐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 있잖아. 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무토는 이만큼 온 거 계속.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여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토가 막 저 화처럼 막 발발발발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거북이 거북이 토끼가 아니고 그죠? 그런 얘기들 있잖아. 뭐 티끌모아 태산 뭐 대기 만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꾸준히 천천히 하라. 티끌모아 태산처럼 해라.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바뀐다 이런 거잖아. 산 개관할 때도 그런 거요. 산이 바뀔 때도 그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게 티끌모아 태산 해야 되는 게 무토입니다. 쌓는 거야. 쌓는 거. 쌓는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축인 축척. 축척이라 그래? 응, 축척. 축척해라. 저금 같은 거? 축척이야, 축척. 그러니까, 우리 그, 저, 만경암 스님, 우리 역학총님의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한 달에 딱 네 번 글을 올려요. 그러면 제목이 어떻게 다느냐 하면, 올해가 24년이잖아. 그죠? 그럼 지금 5월 달이잖아. 5 해가지고 다시 1 뭐 이런. 이거는 뭐냐면 첫째 주 둘째 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봐봐요. 역학총님이 보면 한 몇 년간 변함없이 올려. 대단한 거잖아. 그게 무진일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들이 그러니까 스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 응? 계를 지키면 스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꾸준히 염불나는 사람. 그럼 스님이야. 뭐 지하물이 뭐 대가리에 뭐 잘나고 몰라고 그러더라도 그것만 잘하면 스님이야. 그걸 계정해의 그 계거든 계. 예. 정말이요, 그건.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토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토는 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토의 행위를 하는 게 꾸준인데, 그 계를 지키니까 중이 되는 거요. 스님인 거야.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안 하면 중 아니야.
이해돼요? 그런 거야. 이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 선우수님 얘기해요. 이게 중물이라 그래, 중물. 그러니까 중물이 들었냐, 안 들었느냐. 중인데 깎아도 습이 배여야 그렇게 개를 행하고 그냥 숨 쉬듯이, 마치. 내가 공부도 숨 쉬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예. 스님의 그 어떤 행이니까, 행이야, 행. 예. 이게 행. 예. 각. 행. 각은 수야. 행은 화야. 예. 무토가 화가 강하잖아. 그러면 중팔자라고 한다고. 중팔자. 그게 이제 이게 개란 말이야, 행이. 개. 그래서 이 수화의 운동으로 목금이 생긴다고 했죠, 항상. 그죠? 예, 그 수화를 잘 조절해야 나무도 크고, 그 나무에서 열매도 달리고 하는 그런 이치로 토를 바라보시라는 얘기야. 그게 세상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기토는 나. 그러니까 무토는 밖을 보는 거고, 병화처럼이. 그 다음에 기토는 정화처럼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토 일간에 수화가 있으면 세상을 보는 지혜 같은 거야, 지혜. 지혜와 현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게 수고, 요게 화단 말이야. 아까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 세상이 우선이라는 얘기야.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바깥 사람, 하면. 밖을 쳐다보는 거, 밖에 어떤 정치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걸 중요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사주 보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 관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사람 관계 잘하는 거는 뭐예요, 십성으로는? 첫째는 관인 소통이란 말이야, 관인 소통. 응. 십성으로는 관인 소통이잖아. 사람들 간의 관계잖아. 관성이라는 건 남이라고 했잖아. 그 남을 인성으로 소통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양권의 어떤 그런 개념인 거야. 음권의 개념은 어떤 거냐? 식신생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토는 뭐냐면, 기토의 수화는 뭐냐면, 내가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내 생각을, 나를 갖춰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거야. 세상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실력을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사람도 있겠지. 그게 정화 기토. 병화 무토는 어떻게? 세상 위주라고. 아까 얘기했네. 여론을 본다고. 고기에 힌트가 딱 있다고. 그런 패턴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지. 그거 그런 거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 양자역학 원자를 발견했잖아. 원자를 발견해가지고 그 원자를 발견함으로써 양자역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완전 과학자들이 지진나 본 거 아니야.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증명이. 도대체.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증명을 원하는 게 토의 성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를 가진 사람들이 성급하면 절대 안 돼.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이상하지. 답이 없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내가. 그게 양자 역학에서 나온 얘기여. 에? 촉근 이론에서 나온 거야, 그게. 막 들어가 보면 답 없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파동 어떻게 계산하냐고, 계산을 한다건데,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대가리 쥐라는 사람들이야. 아주 그냥 미친 사람들이지. 원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여러분. 사주에 자수 있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야. 응? 그러니까 자수 있잖아요. 그냥 외우질 안 해. 나중에 공부 조금 하면 원리 따진다니까. 저 원리가 뭘까? 원자니까. 원리 따지는 사람이 자수야.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중인 거야. 그래서 중인 거야. 답 없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거든. 에? 그게 불가에서는 공인 거거든. 공. 공에 눌린 거거든. 저게 있다가도 없는 거야.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 공이 그렇잖아. 그게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초과학적인 어떤 그 세상의 이치지. 진리지. 그러니까 과학의 힘으로 저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진 났겠냐고. 여러분. 정말요. 지구가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공전하잖아요. 예? 어떻게 공전해? 원형으로 공전해? 타원형으로 공전해? 타원형으로 공전하는 건 다 알잖아. 근데 실제 보면 완전 완벽한 원으로 공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각도기로 해가지고 원을 딱 긋잖아. 그거보다 더 정확한 원처럼 돌아. 근데 실제는 타원이야. 그건 0.0167인가? 그 편차가? 여러분 착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는 거를 토플러인가? 그걸 발견하면서 과학이 확 발전했거든. 사실은. 근데 그 로마 시대라든지 옛날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잖아. 그때 그 케플러가 있었으면 한 1000년을 앞서겠지. 지금의 이 과학 문명이. 그 이치를 알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전문 공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뭐 대가리 지진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화두잖아, 화두. 그니까 스님들이 그 이 먹고 해가지고 화두 하려면 얼마나 대가리 지진 났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머리 진짜 지진 나게 공부하라는 뜻이야. 근데 지진 나다가 머리 다치지 말라는 얘기야. 헷가닥 하지 말라는 얘기요. 맞잖아. 우리가 그 인지하는 거는 이런 거시적인 세계인데 미시 세계로 그냥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시 세계로 막 들어간 사람들이 어때요? 나중에는 미시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잖아. 그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나는 안 보이는데 저게 뭐 보인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위치가 뭐요? 무당들이 다 앉아가지고 산에서 막 기도하고 막 하면 뭐 보여 안 보여? 보인대요. 그 위치가 그렇다고 원자는 보이나? 그러니까 원자에 미친 사람들이잖아. 그럼 과학자들도 가끔 보이겠죠. 수행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면 어떻게 그 우리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파장 영역 밖으로 간 거잖아. 그럼 당연히 보일 수 있지. 그 뭐 별건가 그거?
그거 그런 거 보면 사람 딱 보면 아 느낌이 뭐 보이는 거야 그런 게. 그런 거 갖고 싶으면 하라고. 아, 그런 거 갖고 싶으면 하는 거요. 그 스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요. 근데 그런 것이 남다른 능력이 돼가지고 그걸 일부러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완전 위험한 거야,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본 거잖아. 그러면 그게, 신통력이 될 수도 있고, 미친놈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당 간에 그게 있는 거라고. 그 과학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거거든. 그거에 꽂힌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가끔은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가에서 공이 그게 꽉 채우라는 거야. 또 싹 비워버리고. 세상에 그 이치가 진짜 너무나도 명백한 건데 그걸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신기하다 이러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고 진가가 항상 있는 거고 그게 이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이 학문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그 법이거든. 그 법칙이잖아. 여러분 그게 큰 법칙이라고. 여러분 그거 알고 있는데 저 과학자들 몰라. 걔네들이 모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진만 보고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성격을 알 수가 있냐고. 귀신이 고퀄로도 아닌가?